괜찮았냐? 괜찮았어. 막 애들까지 좋아하는 노래 하잖아, 내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신나는 곡으로 갈게요. 어떻게 이제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면 정말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손님들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갑시다. 고삐! 요거 하나 주시오. 네. 고삐, 잡아잡아, 곡기를 잡아. 네. 요거 한 곡 갈게요. 이거 오다 가다가 식사하신 분들은 저기 테이블이 비어 있으니까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좋겠다. 야, 나 그 물 한 병만 줄래? 자꾸 토스트가 먹은 형으로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괜히 두 개 처먹었나 봐요. 한 개만 먹으면 될 걸 갖다가 배고파갖고 맛있어가지고 두 개 먹었습니다. 예. 따줘. 따줘. 따꺼. 쟤 따꺼. 쪼 따꺼. 형이잖아. 따꺼가 형이야. 막 연기하는 게 아니고. 고삐를 잡아가지고 한국 올릴게요. 지나가다가 여기도 뭐 저기 거기 선물 세트 많이 팔죠. 예, 명절은 지났으니까 그 설날 대비해갖고 미리 사놓으세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예. 자, 준비됐으면 고삐 가겠습니다. 출발! 그 남의 가방은 거기 넣지 마요. 헤이! 예. 아, 이런 시간이 딱 좋더라. 재밌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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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잖아. 아, 조금만 내려줄래? 잠깐만. 이거 우리 식구들 정말 착하지 않아요? 손님들 못 앉게 지금 부담스럽게 의자 지금 다 쓰레기 청소하고 있잖아요. 앉지도 못하게 나쁜 사람들 같으니까 앉으라고 좀 이렇게 카메라 떠야지. 이거 빈 케이스는 내려놔요. 빈 케이스 그래야 이따가 안 살 사람이 이렇게 사 먹었다 그렇게 하지. 빈 케이스는 깎아놔요. 가자. 어서 가져가네.
아, 예. 노래 죽인다, 이제. 이렇게 살지 따따따따 마치 인생 쉽게 사는 거지 이게 내 친구들과 춤추고 사랑해 엄마 씨가 한번 한번 잡아줘서 노래하고 외로울 때 우리와 사랑하는 것이 너나나나 마치 이제 했네. 야 노래가 이게 신나긴 신나요, 그죠? 예, 요즘에 이제 이런 노래들이 처음 뜨는 것 같아요, 그죠? 아미새는 요즘에 안 뜨잖아요. 아미새 부르는 사람이 어디죠? 여기 툰바님들이 마치 아미새 아무도 안 부릅니다. 요즘은 어떤 새가 뜨냐면은 전기새, 수도새, 물새, 똥새 이런 게 뜨는 거지. 아미새는 하늘 갔어요. 자 그러면 손가락은 어디서 났어요? 또 이게 엄청 크네. 음악 가려고 사왔어요 그걸 또. 야 한국 대 네 저요. 아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항상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전 개털이에요. 봐요 뒤에 사람들 봐봐요. 지금 저 새끼가 뭐 하는 건지 저렇게 사람이 많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앉으세요. 괜찮아. 앉아봐볼게요. 예. 네. 제가 이번에는 다른 이제 우리 임상 가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수 우리 박서진 가수의 우리 노래 미러미러 한 곡 좀 봐. 예. 미러미러 한 곡 해야 됩니다. 예. 네. 미러미러 들으시면은 이제 서진님 팬들 이렇게 오시면은 그것도 또 좋든가 그걸 노래해야 돼. 쓱 고를 수가 있어. 예. 네. 자, 미러 미러 우리 장구이신 박서진군의 우리 미러 미러 한곡 가겠습니다. 차렷! 장구 쳐요! 당신 내드린다. 장구 쳐. 예. 경례! 오, 예, 박수 쳤다. 호이! 잘해야지.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박서진군 팬 여러분. 한이가 부릅니다. 미러 미러. 가시는 어머니들이 다시 가시는 어머니까지 사랑을 믿어주세요 무시하고 애기시면 살았고 장세마저 무시하니 어슬렁이가 된 세상 머리에서 사랑으로 미러미러 멀리에서 나나져요 구석구석 지을 때까지 내가 신경을 내줘 미러미러 사랑으로 가슴에 넘는 일 당신의 슬픔에 넘는 끝까지 Yeah. 사랑으로 믿어줄게요 입었으면 무시하고 내기시면 사랑받고 삼세마저 무시하니 어슬렁이가 된 세상 어디에서 할 끝까지 사랑으로 믿어 믿어 멀리서 난 아래서 사랑으로 믿어 믿어 믿어
수고했어요. 야, 앵콜 나왔다. 예. 수고했어요, 우리 알바생들. 야, 돈 주고 부른다고 시급했네, 나 지금. 이분들 초청하려고요. 제가 돈을 얼마나 쓴 줄 압니까? 예. 그리고 그거 참 좋네, 누나. 그거 어디서 산 거? 아이고, 예. 고마워요.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인터넷? 그거 얼마짜리예요, 혹시? 얼마 안에 그걸 코딱지 팔면 엄청 지원하겠네, 야. 근데 그거 하나씩 주문하자. 저거 우리 카페 회원들 저런 걸 우리 바꾸자, 저런 걸로. 엄청 새롭으니까 회원들 이제 다 저걸로 하시다. 아무도 처음부터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 딴 새끼들 못 들어가지. 알아요, 회원인지 다 알아요. 저는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 알아요. 색깔은 그냥 색깔 그거밖에 없어요, 혹시? 이 색깔로 갑시다, 우리도. 바꿉시다, 핑크색에서 분홍색으로. 아, 좋네, 그거. 그 사람들 한 대 맞으면 막 작살이겠다. 그나저나 이제 조금씩 모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주시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네. 한국 다 가요. 예, 한국의 남자 합시다. 한국의 남자. 우리 안 해봤던 노래를 좀 잘하고 싶어서 맨날 했던 노래만 해가지고 제가 네. 재미가 없어서 이제 좀 재밌는 노래들로 한국의 남자. 우리 박상철 선배의 노래죠. 한국의 남자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내가 이걸 쓰고 이거 쓰고 시큼했구나.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좀 잘 보이네요. 예, 쓰겠습니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희한하게 딴 사람들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각설이 공연이나 품바 공연이나 이런 대중문화 공연은요 손님들하고 눈을 좀 마주쳐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보기가 편한가 봐 눈을 잘 마주치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좀 피하시더라고. 예, 부끄러워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 뒤집어 쓰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좀 편한 것 같아서. 예. 공고 타임이요? 어? 어디를 달려? 담배 뭐 피워요? 담배 뭐 피워? 형 담배 뭐 피워요? 담배 안 가르치죠? 담배값이 올라가지고 저도 참 힘들어요. 예? 또 하려고요. 또 해서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누나 이따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담배를 저기 피시 저도 하루에 담배를 많이 피워요. 진짜. 근데 담배 보면 그거 있잖아요. 종이딱지 그거 이상한 뭐 이빨이 있었고 아니면 그 뭐냐 뭐 눈구멍이 빠지고 이런 거 제가 그걸 하도 보기 싫어갖고 요즘은 제가 담배 가게 들어갈 때 뭐라 하냐면은 예, 제일 그게 그림이 너무 싫더라고. 잔인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담배를 어떻게 피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제가 담배를 막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말보로도 있고 던일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담배 가게 딱 들어가서 뭐 하나 주세요 그러면 발기 부준으로 환갑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림이 그게 제일 낫더라고. 그거는 좀 다행이더라고요. 그게 발기 부준 애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그건 좀 낫대. 딴 그림은 눈구멍 파고 모가지 따고 이랬는데 발기 부준은 이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더라고. 몽달귀신 그림은 그것이 엄청 싫어요. 예. 예. 누구 신랑이요? 그렇죠. 윤정희 신랑 또 윤경희 신랑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야, 형, 야, 핑크색 바지 그 아무나 못 입는 건데, 야. 혹시 어디 가수분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가세요, 그걸로 보죠. 자,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국의 남자 한 갑 할게요. 여기 뒤에, 앞에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앞에는 나 아는 사람들, 뒤에도 작년에 제가 저기 왔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저 아시죠? 아시는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까 이제 우리 다 봤던 사이니까 좀 친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냥 친하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아시 우리 큰 누나들도 알았죠? 한국의 남자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차례야 경례. 오 예 다섯 개 땡겨.
자국민권이 되셨다. 한이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덕이 홍두깨입니다. 한이야. 오, 다 같이. 아유. 안구의 남자니, 안구의 남자니, 갈미도 사랑한다. 빌어라 한잔수 정신을 안고 의자실에 대리를 담아 웃지를 말아 남자의 사연을 웃지를 말아 저 사랑을 어머나 사랑이란다 안구의 남자니 안구의 남자니 바다가 진수가 이 새끼처럼 돼요. 들어가요, 얼른. 아니, 아니, 괜찮아. 이거, 왜냐면, 얘가 나이가 엄청 많아요. 저, 형님부터 형이 형 인사드리세요, 먼저. 그래요. 안 돼요. 이거 지금 거지돼요. 알았어요. 5만원, 일단 5만원 바꿔 합시다. 잠깐만! 5만원 바꿔 합시다.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람이 좀 살려줘. 남자가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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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 예. 5만원 나옵니다. 대박. 한국의 나. 어,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사랑해. 어, 예. 간다! 야! 한국의 남자는. 야, 천천히 가서. 한국의 남자는. 야, 세! 성격도 바뀌면. 한국 더해? 나무꾼? 좋아. 이거 한 곡 더 쳐요. 나무꾼 할게요. 5만원치 끝났어요. 5만원치 아까. 근데 아, 한 번 더 해. 한 번. 내가 기회를 줄게. 이거 하고 열심히 한 다음에 5만원 더 주세요. 네.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눈을
있어. 눈앞에는 당신만 있으시오. 나 노래만 해야 되는 거야? 어머. 야, 한 번도 해라. 내 지목하지 아니라고 내가 계속 노래만. 형 열심히 해요. 오늘부터 이따씩 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래. 약하구만. 홍삼 좀 사먹어. 5만 원 주지 말고. 아이고 멍청한 사람 같은 거. 홍삼 사먹어. 화이팅! 자, 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겼다. 오, 예. 길을 못 참이 걸었으며 내가 짓은 길이 노래 없네. 사랑님이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너와 함께 불러길 말해 슬픈 야상 우리는 예의롭지 나를 5만원 줘요. 5만원 내고 쳐야 돼요, 이거. 안 돼? 알았어, 의상. 형, 빨리 빼서! 형이 5만원 줬으니까. 슬퍼. 여자한테 약하구만. 오늘도 신나게 돌아가. 잘한다. 빈덕이 긴 노래가. 가자! 가자! 내가 찾을 길 음악 좀 들으세요. 너네 봐 굳혀라. 그리고 자, 그리고 뒤에는 뭐하고 있어요? 자, 박수 항상 한번 주세요. 그럼요. 좋다. 가자. 나 함께 부르는 길 노래 슬픈 가사 울리는 멜로디 발을 뚝뚝뚝 떨어지는 이 사람이 목소리 이 글도 정확하긴 노래방이 이런 건 알고 있을까 언더 신나게 돌아가니 고생하셨어요. 악수 한번 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아니요, 앵콜로 돈 주려고 그런 말이었어요, 그냥. 정말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핑크색 바지도 잘 어울리시고, 오늘 생일 터지시나봐요. 빨간 바지 입은 거 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단시간 만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다, 진짜, 얼마나 참, 보기 좋다. 이런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네. 자, 그런 기념에서 저희들이, 예, 누나. 팬이시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카페 회원분은 아니시죠? 맞아요. 닉네임이 여기 카페 회원분들인데요. 다 닉네임은 아 그래요. 안 들리는데 아는 척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은 거인 예술단이라고요. 작년에 이제 호텔 앞에서 했었죠. 네, 이제 한이품바라고 합니다. 네, 비록 지금은 이제 품바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네, 네, 각설이 복장을 벗었습니다. 왜 벗었느냐? 지겨웠어요. 왜 지겹냐? 항상 각설이가 똑같이 할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인 예술단은 품바가 아닌 네, 공연단으로서 문화공연단으로서 앞으로 활약할 것을 네, 굳게 다짐하면서 저희들이 북장구 난타! 그래도 난타는 해야 됩니다. 근데 멋있게 하겠습니다. 틀린 곡으로 맨날 보면은 순정 아니면 닥터탑터 김미롱문 배드케이스 오브 더 러빙 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모르는 음악 제목은 어떤 음악이냐면 안주나용으로라는 예, 음악이 있습니다. 안주나요? 왜 안주나요? 그 논문 주고 왜 나는 안주나요? 하는 건 음악이 있어요 진짜. 그걸 음악을 틀어놓고 저희가 난타가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봐봐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나 있어요. 왜 아홉 명이 있냐? 미쳐서 그렇습니다. 다섯 명만 있으면 되는데 원래 정말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마이 갓! 야, 오랜만에 입었네. 아이고 정말. 나 저 옷 있는데 차에. 야, 나 저거 입고 갈 걸 그랬다. 커플티.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돌아오신 거 환영해요. 운영자님. 이제 코 꼈다. 됐어. 됐어요. 이제 됐어. 코 꼈습니다. 저희가 그럼 난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주세요. 거기 서 있지 말고. 그리고 여자들은 괜찮은데 형들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여자들은 이러고 있으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 떨어질까봐. 이해가 가요. 형은 저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가리고 그래. 있어요? 네. 좀 앉아줘요. 그리고 복잡하니까 왜냐면은 좀 있으면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앉을 데도 없어요. 막 대가리 뜯고 싸우고 난리 나요. 자리 있을 때 무조건 앉아요.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돈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뭐를 바라느냐? 몸을 바라는 것도 돈을 바라겠어요. 저게 뭘 바라겠습니까? 돈 안 드는 서비스 뭡니까? 박수 항상 한번 주세요. 갑시다. 안 주나요? 그런 분 주고 왜 나는 안 주나요?